내 배움 카드로 확실하게 뽕 뽑는 방법. 안녕하세요. 진짜 뉴스 임성준입니다. 오늘의 뉴스. 장려금 쥐어주며 취업 지원해주는 에듀윌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개인에게 500만 원에 가까운 교육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비교육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비교육 사업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개인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최근 에듀윌에서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교육 과정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IT와 전기 분야 등 미래 유망한 자격증 과정인데요. 서울 구로센터에서는 웹디자인, 일러스트, 포토샵 등의 2D 그래픽, 3D 모델링, CAD, 웹퍼블리셔,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OA 자격증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센터에서는 3D 프린터,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영상 콘텐츠 제작,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한 가지, 직업능력교육원에서 훈련받은 수강생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훈련 장려금을 매월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교재 역시 모두 무료라는 사실. 여기에 에듀윌에서는 수강생들의 취업 달성을 위해 최신 설비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수료생에게는 취업 추천에 이력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에듀윌 직업능력교육원 금윤호 매니저입니다. 에듀윌 직업능력 교육원은 기존에 에듀윌이 제공하던 전기기능사, 기사 교육 1위를 저희가 명성을 드려왔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기능사뿐만 아니라 OA, 그래픽, 건축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구로 성남 지역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지역의 직업능력교육원을 개설하여 더 많은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취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에듀윌의 국비지원 사업 클래스! 정말 대단한데요! 에듀윌 직업능력교육원에서 마련한 자격증 취득 국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직업능력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주소 보이시죠? 설명란에도 링크 달아놓을 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에듀윌 진짜 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